OER again. 안녕하세요. 게임보다 주변기기 리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구매를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 박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테트리스를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짜잔. 컨트롤러는 기존 컨트롤러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화이트 모델이라 깔끔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드디어 본체. 와, 오, 이게 기존 제품이랑 다르게 양 끝단까지 유광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반짝반짝거리죠. 기존 제품은 요 부위가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OLED 모델은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여기 하단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딱 위치가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타이틀이 하나 들어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타이틀 넣고 딱 덮으면은 딱 맞아요. 차후에 아마 타이틀 동봉으로 된 모델이 나오면은 요렇게 타이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꺼내서 타이틀도 딱 하나 꺼내고 그리고 HDMI 케이블, 파워 케이블, 조이콘 그립입니다. 조이콘 그립도 기존과는 조금 뭐가 다른데요. 기존 조이콘 그립 같은 경우도 스위치 로고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데 OLED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스위치 글자도 조금 더 유광스럽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음각으로 파여져 있어요. 음각으로 파인 다음에 유광 코팅을 한 것 같아요. 기존 거는 도색한 거고요. 얘는 뭐 음각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그냥 도색이 됐습니다. 확실히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요 OLED 모델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충전 독입니다. 오, 일단 화이트니까 때는 상당히 잘 탈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닌텐도 스위치 로고가 음각으로 파여져 있어요.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음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파여져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기본적으로 다 무광이었던 반면에 전부 다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쪽 라인 까만게 전부 다 유광입니다. 안쪽까지, 안쪽까지 다 해서 독을 봤을 때 딱 봐도 티가 나시나요? 여기 상단 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더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짝 일반적인 라운딩이었다 치면은 OLED 모델은 훨씬 더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고무 양쪽으로 이렇게 네 개가 있는 반면에 얘는 전체가 이렇게 고무 타입은 아닌데 미끄럼 방지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USB 2.0 두 개가 똑같이 있고요. 반대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독에다 꽂고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 LED가 들어오게 되죠. LED가 상당히 컸었는데 OLED 모델은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엄청난 차이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을 볼게요. 얘는 기존에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 얘는 이렇게 뜯기는 방식이에요. 기존 제품은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덮게 되면은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인데 OLED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덮게 되면은 옆면부터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제일 하단까지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공중에 떠 있을 일이 없는 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HDMI 케이블을 꽂고 전원 케이블 대신에 USB를 사용하겠습니다. USB를 꽂고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덮을 수가 있죠. 그리고 케이블이 요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OLED 모델이에요. 탁 탈착한 다음에 꽂고 아! USB가 없네요. 자, 어댑터 선을 딱 꽂고 딱 걸치고 딱 덮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제품을 보게 되면은 전원 아댑터 USB 3.0 HDMI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OLED 모델 같은 경우는 전원 포트 그리고 HDMI 그리고 램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독에다 꼽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 필요 없이 바로 램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래서 그런지 USB-C 포트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스위치에서 USB 3.0의 속도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나지도 않고요. 그러니 의미 없는 USB 3.0이었던 걸로. 그리고 후면에 닌텐도 마크가 지금 보시면은 요만하죠. 그런데 기존 제품은 이만합니다. 뭔가 좀 촌스러운 느낌의 닌텐도인데 상당히 퀄리티를 신경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이뻐졌습니다. 독 자체도. 드디어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원 버튼 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전원 버튼이 동그랬던 반면에 살짝 길게 라운딩 되어 있고요. 볼륨 버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길고 좁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상단의 열 배출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상당히 컸던 반면에 조금 더 작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카드도 기존에 살짝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각져서 어쨌든 좀 더 이뻐 보여요. 실제로 보시면은 상당히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어폰 단자도 기존에 보면은 뭔가 조금 조잡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냥 깔끔하게 구멍만 딱 나 있어서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기존 건 오히려 지금 여기가 유광 같은 느낌이라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데 약간 무광 재질에 상당히 이쁩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세련됐어요. 자, 하단을 볼게요. 자, 하단부도 보면은 기존에 뭔가 유광스러운 반면에 OLED 모델은 역시나 세련되게 약간 무광 처리. 자, 그리고 드디어 스탠드. 스탠드 보시면은 뒤편에 전 뒷판을 바꿨어요. 뒷판을 바꿨는데 지금 요렇게만 딸깍해서 세우는 녀석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안했죠? 높이도 정해져 있고 요게 다 했죠. 그런데 요 녀석은 야, 일단 뒷판도 전체적으로 무광 재질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모래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제껴주면은 오, 상당히 뻑뻑하네요. 느낌이 상당히 뻑뻑해요. 그래서 따로 와, 이까지 올라간다. 와, 이까지 제껴줍니다. 상당히 뻑뻑해서 자리 잘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덮을 때 뭔가 깔끔한 느낌. 그리고 흡기 쪽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기존 흡기가 이렇게 티나는 반면에 OLED 모델의 흡기가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냥 보면은 흡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흡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봐도 여기가 흡기 구멍이니라 라고 생각할... 정말 OLED 모델은 상당히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기존 스위치는 각도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각도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견고하게 이렇게 툭툭 쳐도 괜찮은데 툭툭 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빠지고 빠져버려요. 이렇게 쳐도 구부려지긴 하는데 상당히 견고합니다. 요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기존 스위치가 알리에서 요거 따라서 만들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교체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켜봐야죠. 와, 일단은 이 양끝이 유광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운데요? 와, 일단은 너무 크니까 일단 세팅부터 할게요. 자, 지금 밝기 보이세요? 지금 최대 밝기로 해놨는데 어떠세요? 엄청 밝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밝기 차이가 상당히 차이 나요. 지금 영상에서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자동 밝기를 오프한 상태에서 밝기를 최대한 올렸는데 OLED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스플래툰 2 같은 경우가 지금 색감 차이가 확실히 OLED 모델이 색감이 살아있어요. 당연히 이 온라인 빨간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TV를 OLED로 바꾸고 정말 감동을 했거든요. 그 감동을 스위치에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쉽지만 영상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OLED 모델과 기존 모델의 사이즈입니다. 살짝 거짓말 보태서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 이 액정 사이즈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호필름 붙이는 그 사이즈만큼 커졌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작긴 한데 거의 그만큼 커졌습니다.
사제 독이긴 한데 기존 독과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OLED 닌텐도 스위치를 알아봤는데요. 독을 이용해서 TV 출력을 하시는 분들에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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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